자, 시작할게요. 네. 김연경 선수 잘 지내셨나요? 네. 마이크 주세요. 아, 마이크 주세요. 해외에서도 우리 선수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는데 진천에 있는 대표팀 선수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요? 잘 있냐 이런 얘기랑 올림픽 예선전 얘기했습니다. 올림픽 예선전을 앞두고 있는 심정이 어떠신가요? 네, 많이 긴장되고요. 네, 설레기도 하고. 네, 그래요. 한송이 선수가 새롭게 대표팀에 합류했는데 한송이 선수 합류가 대표팀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송현이랑 오랜만에 이렇게 대표팀에서 하게 돼서 너무 좋고요. 또 언니한테도 너무 잘된 일이니까 이 기회를 잡았으면 하고 또 이번 예선전에서 네, 같이 또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남녀 대표팀 올림픽 동반 진출을 위해 꼭 필요한 한 가지를 꼽아 주신다면요? 뭘 꼽아야 돼? 팀워크죠. 네. 네, 팀워크가 좋아야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유 질문 제가 아무거나 하면 돼요? 네. 아, 근데 너무 이쁘셔졌는데 뭔가 비결이 있는지. 갑자기요? 네. 진짜로. 아, 이때까지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다가 갑자기 카메라 있으니까 그런데. 네, 진짜로. 아니에요, 뭐 그런 거 없고요. 좀 살이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니, 옛날엔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옛날에 아니었다고? 안녕하세요, 여자 국가대표 주장이자 유명 유튜버 뭐야 이거? 코보TV 리포터 김연경입니다. 신영석 선수 시즌 중에 대표팀에 합류하게 되셨는데 힘들진 않으신가요? 지금 무지 힘들지만 올림픽을 생각하면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파이팅! 네. 올림픽 예선에서 만나게 될 상대가 호락호락하지 않은데 중국과 이란 중에 어느 팀이 더 경계하나요? 이란 팀입니다. 왜 그래요? 저보다 심장이 커요. 네. 신영석 선수가 뽑는 남자 대표팀 키플레이어는 누구인가요? 정진석 선수. 네. 짧네 대답이. 그렇다면 여자 대표팀 키플레이는? 김연경! 나 말고 다른 어린애들 해줘요. 이소영 선수. 이소영 안 들어왔어 이번에. 그러니까 들어왔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소영 선수 팬이거든요. 그래, 이소영 선수 팬이긴 팬인가 보다 진짜. 이소영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이소영 선수 꼭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아니 다음 없어요 이소영. 그 다음에 그 GS의 그 강소희? 강소희 선수. GS를 좋아하시나 보다. GS 지금 감독님이 저희 선배님이시거든요. 네. GS 화이팅. 네네, 그런 얘기 됐고요. 네. 자, 선배로서 저에게 주장의 덕목에 대해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너무 강하게만 하지 말고 좀만 좀 부드럽게도 일어나셔서. 저 부드러워요. 좀 부드러움을 좀 갖춘다면 정말 훌륭한 주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강해요?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잘 모르는데 너무 강하세요. 강해 보여요? 네. 이제 자유 질문인데 제가 이제 하는데 지금 현대캐피탈이 조금 이제 좋다가 좀 안 좋다가 지금 다시 또 좋아졌잖아요. 네. 팀 분위기는 어때요? 저 개인적인 질문은 없나요? 아니. 아, 지금 아주 좋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그래요? 개인적인 질문 좀 해주세요. 개인적인 질문? 제가 사실은 오빠를 알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봤어요. 신강 초등학교. 저 송전 초등학교. 아, 죄송합니다. 아무튼 네. 네. 우리 둘 다 올림픽에 나갈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그러면 이거 할까요? 뭐요? 배구 대표팀 화이팅 이렇게 하자. 알겠습니다. 오빠 배구 대표팀 하면 내가 화이팅 같이 화이팅 같이. 네, 네. 배구 대표팀 화이팅. 코보 내가 누르면 해야 이거들. 코보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해야 돼. 김연경 선수 거도 눌러주세요. 네, 김연경 시방원이 것도. 네. 저도 누를게요 오늘. 신영석 화이팅. 김연경 화이팅. 신영석 화이팅.